이튿날 세 번의 작전에서 그 신민군을 몇 명이나 사살하셨습니까? 안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죽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난 사람한테 총질 안 했어요. 사람한테 총질 안 했습니다. 제가. 네. 그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발포 명령 구인합니까? 내려. 네, 네. 감주시는 분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감주시는 분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순간 흐릿했던 전 씨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손을 들어 기자의 마이크를 밀어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경호원의 제지 속에 끝내 아무 말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등이들에게 피해 복수를 합니다. 알겠나? 예! 북으로 침투하는 겁니까? 작전 지역은 급부상이다. 남쪽입니다. 뭐? 내가 왼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동훈 PD. 5.18 하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많은 것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명령 체계가 명확한 증거로서 확인되지 않는 한 5.18 진상 규명이 끝났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국방부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이할 만한 사실들을 몇 가지 내놨습니다. 5.18의 남은 과제들을 취재했습니다. 5.18 항쟁 27년. 그간 많은 프로그램들이 1980년 5월을 기록했고 그 안에서 많은 참회가 이어졌다. 그날 세 번의 작전에서 그 신민군을 몇 명이나 사살하셨습니까? 안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죽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난 사람한테 총질 안 했어요. 사람한테 총질 안 했습니다. 저. 그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다. 광주의 5.18 피해자들 뿐 아니라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군인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도 있다. 참혹한 진압 과정을 목격한 탓이었다. 5.18의 피해자들은 그렇게 투입된 군인들의 죄를 지금 묻지 않는다. 진압군도 그때 희생자가 스물 몇 명인가 있잖아요. 그쪽도 분명히 자제분이었을 텐데 제가 알던 그 한 사람은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래 이랬다. 분명
그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건데 명령에 싸우고 돌아가신 건데 어디 가서 얘기 못하더라. 어떻게 됐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인데 부끄럽거나 혹은 뭐 나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 전체를 초상집으로 만든 것은 진압군의 총검이었다. 그러나 5.18 피해자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고 내버려둔 그 누군가의 진정한 참회다. 민우역의 배우 김상경 씨는 공수부대 출신이다. 그래서 김상경 씨는 영화 화려한 휴가의 민우역이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군 복무 중 5.18에 투입됐던 상사들에게 광주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다. 제가 우연찮게 또 공수부대를 차출단에서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실제 우리 군부대에 진상규명할 때 청문회를 불러다닌 그 상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 말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했느냐. 그분들이 들은 거는 지금 이걸 빨리 서열을 진압하지 않으면 북에서 쳐들어온다. 너희들한테 모든 게 맡겼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조국의 원수! 말등이들에게 피해 복수를 안긴다! 대응! 예! 북으로 침투하는 겁니까? 작전 지역은 극비상이다! 남쪽입니다. 뭐? 내가 왼쪽에서 두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격 연공 빵개 빨갱이 새끼들 공부하기 싫어서 응? 심지어는 군부대에서 뭐라고 가르쳐놨는 왜 이렇게 데모가 벌어지느냐. 복학생들 때문이다. 복학생들 시험 DP하고 그러기 위해서 데모 선동한다. 뭐 이런 교육까지 될 정도였으니까 참 그게 유치한 교육이죠. 근데 그런 교육이 먹혀 들어갔다니까 군인들한테. 위에서 하나를 뭔 팔깍지를 뭐지요? 가만! 우리 영화를 보신 분들이 게시판에 글 남기는 걸 보면은 저 군인들 그런 사람 욕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분들도 피해자고 사실 그렇게 욕해야 될 분은 따르시죠. 아니 특전 공수부대가 광주에서 무슨 작전을? 현재 전국 주요 대학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장군 기어이 청와대에 들어갈 모양이구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우리 나이쯤 되면 세상 순리대로 따를 줄도 알아야지. 전 장군께서 자네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셨나. 군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조직이야. 그 속에 또 다른 조직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 조직이 지금 새 역사를 쓰고 있어. 그걸 알아야지. 전 장군을 만나게 해주게. 90년 10월 4일 지난 7월 24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2.12와 5.18 등에 대한 2년여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과 국민의 힘으로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공동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군 내부의 기밀 문서 등 4만 5천여 페이지를 수집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했다. 조사 결과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은 5.17 비상계엄 확대 열흘 전 이미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상정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안사에 이어 중앙정보부까지 손에 넣은 전두환은 국가 핵심 정보기구를 완전 장악했다. 실제로 군부는 5월 7일부터 외곽부대를 수도권으로 이동시켰다. 대규모 시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겨우내 진압훈련을 받은 부대였다. 그들 중에는 한미연합사 소속의 부대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군대 이동은 미국도 승인한 일이었다. 그리고 정작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그러면은 내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모르고
그 보안사에서 다 했습니다. 아. 합동수사본부에서 저쪽에서 다 했어요. 예. 그때 내 듣기는 그 전두환이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리 했다. 이렇게 얘기 내 듣고 있어요. 예.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의 최대 성과를 두 가지로 꼽았다. 신군부가 12.12 쿠데타 이후 5.17 비상계엄 확대를 사전에 상정한 점을 확인한 것이 그 첫 번째다. 이미 5월 초에 무슨 뭐 병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하고 한 것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는 5.18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5.17, 5.18 그 선상에서 결국은 상당히 계획적인 그와 같은 계엄 확대라고 하는 그런 그 신군부의 어떤 집권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것을 적어도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 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군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위가 확인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 부분. 광주에서의 자위권 발동과 관련된 것이다. 전두환 씨는 1989년 청문회 증언 당시부터 1995년 재판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다. 1980년 광주에서의 군 발포는 자위권 발동이었고 특히 자신은 도청 집단 발포가 있은 5월 21일 이후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과거사위는 전두환 씨 등 당시 군부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증거를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가 입수한 기무사 내부 문건인 이군 사령부 작성,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지시 및 조치 사항에 따르면 전두환 본인이 당시 자유권 발동을 강조했다고 명기돼 있다. 그렇게 그 강력 진압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독려하는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려보낸 이런 것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광주 5.18 사건이 상당히 처음부터서 그것이 그냥 그 시위대가 그 폭력 시위를 해서 대응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군부의 그동안의 얘기인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과격 진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다. 더구나 1980년 5월 강경 진압의 미온적이었던 광주 현지 지휘관들은 21일을 기점으로 지휘권에서 제외됐다. 대신 지휘체계도 없는 신군부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행사했다. 그러나 진상위원회는 또 한 번 5.18의 핵심 문제인 도청압 집단 발포 명령 개통을 규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27년이 흘렀다. 반드시 규명되고 또 기록되어야 할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 명령자 규명은 여전히 커다란 숙제로 남았다. 그러는 가운데 이미 5.18은 망각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망각을 가장 반길 이는 또 누구일까. 가해자가 스스로의 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역사의 어떤 과거사 정리가 말끔히 될 수 있을 거다. 우리 목동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광주를 지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제발 우리.
말아주세요. 이 대선 전국이라 더한 것 같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꼭 찾아가는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이 최근에는 또 정치인들 사이에 영화 화려한 휴가복이 붐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감상이야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럴 때면은 기자들을 대동하고 왁자지껄하게 하지요.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5.18이고 광주인데 어째서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심적인 진상조차 규명하고 있지 못한지 모를 일입니다. 벌써 세월 속에 풍화되어 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광주 민중항쟁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영화 화려한 휴가가 그 역사의 교훈을 살려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